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락 D&D컴 EMPEC 그리고 세계 최초 동영상 분류 프리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텐조와 함께합니다. NLB 12강 A조 경기입니다. 아나키와 빅파일 미라클의 두 번째 경기예요. 상대 전멸을 뺏고 렌가가 이제 엘리스만 한 번 더 몰라요 근데. 어 이건 좀 위험해 보이죠? 오, 카드 빠졌어요. 유채화도 없습니다. 아 이건 잡히겠네요. 아, 이게 네. 자, 클리오비타 선수 1경기 어떤 복수를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이럴 가림 체력 관리가 잘 된 게 아니라 지불 한 번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골치 넣어봐라. 밀어주마. 한 번 죽으면 계속 밀려요. 야, 탐구합니다. 하지만 고치! 아, 침착하네요, 사빌라. 자, 이거 위험한데요. 전진화딩 했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상황. 자, 모르가나 속박. 봤어요? 맞았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하나만 센스가 노려야죠. 굉장히 좋았죠. 하나만 딜이 될 거냐? 딜이 되죠. 할 말 없죠. 직스 입장에서는. 자, 룬루가 그렇죠. 그리고 오 이거는 로밍 굉장히 좋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체화도 없기 때문에 이건 네. 굉장히 위험하죠. 반짝반짝 창피하기 위한 영혼의 무빙. 하지만 기다렸다가 깔끔하게 침착하게 마무리하고 제이스가 다시 한번 킬을 만들어내면서. 근데 이거 급성장 만화만 있으면은 오! 이거 먼저 나오면은 아, 엘리스도 왔는데 아 만화가 없어요. 아 이거는 먼저 엘리스가 잘 파고들었고 4렙 때 오래 도망갈 수밖에 없죠 랭가. 레벡 그렇죠. 자 바로 오고 그러면서 룰루가 지금 투표 잘 보고 있죠. 그리고 궁까지 연계하면서 자, 근데 리나 계정에서 잡고요. 네, 빅파일 이거는 모르가나가 W 안 쓰면서 일부러 당긴 건데 낚였네요 아나키가. 하필 투패도 블루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투패 입장에서는 항상 투패 픽만 하면 정글러가 투패만 불거든요. 생각해야죠. 미드 쪽. 자, 룰루. 자, 이거는 전멸은 있지만 무조건 잡겠다는 거예요. 성공시켜 네, 죽죠 이거는. 아, 룰루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징크스 군까지 날아왔어요. 탑 이거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 이거 반드시 잡아야죠. 역으로 가면서. 오, 이거를 역으로. 급패가. 정말 안 돼. 야. 수분 엑스. 이거 안 맞네요. 거기다 윈터 선수의 스킬샷이 빗나갔죠. 네. 한 방. 아, 야, 그런데 아, 그 올가니가 그리고 모르가나 마크 사빌라 탑도 오히려 그런 플레이 안 했으면 제이스가 죽을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네. 변수는 특패뿐이었는데 그 변수를 결국엔 만들어냈습니다. 리그 선수 근처에 있어요. 자 순간에 넘어서 정말 잡았어. 철멸 잡았어. 점멸이 되네요. 이번에 올가니 맞았죠. 이거는 살아들어가기 힘들겠네요. 네. 끝없이 약한 챔피언. 자 이거 눈치챘나요? 눈치를 챈 것 같죠. 움직임 자체가 어? 어 접수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자, 어? 야 덤 맞춰놨어요 이러면. 접수 돼요 잡았어. 이러면? 잡았어 급성장까지. 야 전멸까지 그냥 뭐 하나도 아끼질 않고. 사실상 핫플레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킨 탑 중에서 싸우고 싶은데 이거는 이거 잘못 물렸죠? 근데 바로 다음 Q 쿨이 돌아오지 않으면 바뀔 것 같지 않네요. 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바우죠? 2인 바론이에요. 이 상대 2패죠. 햇바론입니다. 자, 근데 이거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갈 수 있나요? 룰루나 제이스가? 이거 그냥 제이스가 와서 한번 뻥 치면 더블킬 날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좀 아, 불안불안해요. 근데 상대도 이 시간에 지금 바론을 갈 거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먹을 거 같은데요. 아니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해요. 이게 되나요? 먹기는 먹어요. 됐어요. 되는데 됐어요. 어 룰루 올라가요. 룰루 됐어요. 룰루 올라와요. 룰루 룰루 다 도망가야 돼. 다 도망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와 유치아 쓰고 먹었어요. 급까지 쓰고 진정한 먹티죠. 아, 먹티 룰루가 전멸이었어요. 아 탑 쪽에 왜 이렇게 핑크와드를 많이 설치를 하고 설계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애초에 이런 생각을 좀 염두를 해둔 것 같습니다. 자 오르가나 오 깔끔한데요 이거는. 랭가까지 오면서 어그로 빼주고 깔끔하게. 야 자 그런데 바론을 먹는다고 해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몰래 바론 게다가 지금 징크스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론 버프에 취해서 던지면 큰일 나요. 오 내려오는 거 정확히. 이야 오르가나 링란. 와 오늘 속박의 이 히트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본조차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론 버프를 먹었는데 두 명이 전사하면서 네 투패? 자 위로 올라갔죠. 커진다. 없죠? 없죠? 잡히 없어요. 잡혔습니다. 자 그럼 시간 끌고요. 자 슬로우 묻었고요. 자 징크스 궁까지 생각해줘. 야 삭제됐어요. 바로 삭제됐고 어? 방수 어디 갔지 지금? 자 순간적인 데미지가 순식간에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민터도 죽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따라가서 아~ 야 결과적으로 제이스까지 아~
근데 바로스가 지금 순간적으로 터졌거든요? 터진다는 표현이 딱 맞는. 어, 속박 이거 이번에 잘 됐어요. 어? 아, 이게 그거 잡을 길이 될까요? 좀 아, 그나마 끊겼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시도권. 대세전환! 아. 이놈이 나를! 바론이라서 이게. 아, 여기서 또 바론이. 네. 글로벌 골드를 모르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역전했다고 생각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축구 한번 날려주고요. 그렇다고 너무 취해서 안 됩니다만. 오! 그래도 여기서 모르가나 전사 토크 감사 야옹. 하지만 이제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나키. 바텀 그 사이 1차 밀었습니다. 저 드래곤을 가져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저 먼저 오랜만에 자, 얼마? 자 일단 바로 죽었어요. 근데 이거 진영이까지 진영이 무너지면 자 룰루가 태폐역으로 오 헤카린 지금 네 자 룰루가 조명역으로 잘 뺐어요. 헤카린 노가스요 다 하지만 여기서 데미지 볼까 아, 앨리스가 때려요. 지속기. 앨리스와 함께 앞점 날까지 나는 사규 더블킬 찍어 누르기 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서포터끼리 위에 헤카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렌가가 좀 헤카림 짜려고 하는데 오히려 급성자 흑점 폭발 앨리스 왔어요. 고치 빗나갔습니다만은 징크스 군까지 아, 잡아냅니다. 렌가 따라가요 안 돼요. 레오나 있거든요. 따라갈 수 있죠 여차하면 지금 블루까지 누를 기세 전멸까지 쓰고 죽었죠 지금. 네. 배치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운명 쓰려고 특패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이스 없습니다. 제이스 없어요. 여기를 나가는 거는 이걸... 자살행위죠? 자 먼저 물었는데 오, 지금 자 순간이도 자 아, 진영 괜찮아요. 진영 괜찮아요. 헤카림이 지경 파괴. 아 헤카림이 너무 늦게 죽죠. 징크스 프리. 자 렌저 네, 징크스 헤카림이 너무 늦게 죽었어. 바로 이거는 더블킬. 자 룰루가 근데 징크스 빼져왔어요. 그리고 징크스 달려갑니다. 아 근데 이게 스킬 쿨타임의 차이 때문에 슬로우 방어 들어서 앨리스가 먼저 돌아오죠. 1까지 주면서 괜히 왔어요. 아, 그냥 버릴 거. 4천 골드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요. 트페는 이제 존냐의 모래시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존냐 시에이팅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아파요 징크스 아파요. 자 급성장 그런데 길로가 급성장했거든요. 아 테로 좋았어요 역으로 마무리 잡았습니다. 뒤에 헤카림 자! 탑 헤카림 왔어요! 이야! 잡아내고요! 하나도 잡아내고요! 10V맥스! 이게 자이킨 헤카림! 진짜 헤카림 위용이 진짜 정리가 끝날만한 상황이죠. 자 어깨기가 포탑까지 진입했습니다. 들어가서 뭐 에어본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았고 홍 되나요? 궁은 대박인데 궁은 좋은데 들어가면 오히려 싸먹혀요! 아 이게 궁은 대박인데 너무 아파요. 집 가야죠. 자, 이번 웨이브 중요합니다. 이번 웨이브 지킬 수 있을까요? 제이스 없는데요? 줘야겠는데요? 아, 오히려 이거... 들어가서 보는 사빌라. 자, 운명. 조냐 있거든요. 어, 조냐? 나 살려줘. 건물이야. 네, 억제기를 미는데 만족합니다. 설계. 특패 없으면 지속 싸움 능력 확실히 떨어지긴 떨어지거든요. 그냥 찍어두나요? 그런 자, 거 없고 아이카리! 아 바로 써! 스킬 아무것도 없어! 와 아이카리 너무 세요. 다 지금 헤카린 밥들이죠. 어? 네 더블킬. 아. 그 뒤쪽에서는 징크스가 또 이쪽은 문제예요. 글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뭐... 이게 말이 아니고 트로이 목마라서 웬만하면 안 죽어요. 바이러스급이죠. 근데 순간이 없었어요. 제이스 순간이 썼어요. 뭐 다 퍼졌습니다. 아 마무리 교황을 해서 특패가 넘어와서 이게 지속적인 힘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냉가 잡아라 야옹 미니언 점 이야 그렇죠? 그래도 근데 사빌라도 쫓아가서 슬로우 또 쫓아가서 뭐지 쿨 왔겠죠 지금 쯤에는 반대에서 벽에서 죽었네요. 네 공중에서 자 바텀 슈퍼 미니언 밀려오고 있고 미드에서는 CV맥스 그리고 탑에서는 다른 챔피언들이 밀고 있습니다. 어 제이스 뚱뚱뚱 톡 야 그런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 힘들었어요. 네 제이스가 밖에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잘리기 쉽기 때문에 네. 토킹도 어쨌든 밖에 나와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공 썼네요. 썼는데 이거? 저 헤카린 한번 물어주는데 헤카린 위는 빠졌어요. 헤카린 위는 빠졌는데 궁이 있어요. 무서운 건
자, 모르가 포지션이 좋아요. 진영 좋죠? 진영 좋죠? 진영 좋죠? 포지션이 정말 좋아요. 랭가 잘 버티고 있어요. 랭가 잘 버티고 있어요. 아, 잘 버텼는데 정말 좋은데 그동안에 딜을 못했어요. 딜을 그렇죠. 아. 뒤쪽에 갇혀서 자 운명 땅땅땅. 아, 제이스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제이스 뒤쪽 다 빠지고 있는데 혼자 나오면 어떡합니까. 같이 죽을 생각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좋냐 CAT. 아, 큐 빗나갔죠 모르가나. 잘 써 큐가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안 됩니다. 룰루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제이스 큐가 가속감을 타고 넘어갔을 또 모르는 거였는데 미드만 막는 게 정말 중요하죠 지금은. 랭가쿵 돌아오거든요 이제. 어? 조금만 더 참으면 랭가쿵 돌아오거든요. 바로 쓰고 쏘놨어요. 대박. 마지막 그 타이밍 헤카리 와서 헤카리 녹여서 녹여야죠 녹였어요. 녹였어요. 헤카리 죽은 거예요 이거. 제이스 폭대 이럴때 제이스. 아, 제이스가 죽었어요. 근데 징크스 투패가 말짱이 살아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어요. 이런 미드는 치명타를 먹이긴 먹여야겠죠. 아나키도 헤카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투패나 징크스가 허무하게 죽냐 안 죽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잘 생각고 갑니다. 갑니다. 투패 봅니다. 급성 꺼져라 꺼져라. 아, 저렇게 늦었어요. 역으로 너무 많이 맞췄죠. 지금 헤카리 들어갑니다. 투패 제이스가 죽으면은 자 바로 딜 못 넣죠. 못 와요. 바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오지 못해요. 아, 제이스가 죽은 순간 사실 한타는 기웠다고 봐야겠죠. 랭가가 투패한테 점프를 뛰었고 그 투패가 떴어야 되는데 투패가 뒤로 빠진 후에 급성장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좋아요. 자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게 디펜스. 아, 저게 아, 저게 그렇지. 아무도 안 맞네요. 자 근데 레오나가 아래서 죽었고요. 룰루한테 룰루가 징크스 너무 세요. 끝났네요. 아, 경기 끝났네요. 징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쌍리 포탑 미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나키가 빅파이 미라클을 2-0으로 잡아내면서 진출전에 올라갑니다.